우와, 예쁜 바다다. 빨리 신호를 찾아보자. 그래, 빨리 찾고 눈꽃젤리 먹자. 여긴 평화롭기만 한데. 신호, 어딨냐 신호? 어? 어? 아, 아, 어? 어? 무슨 소리지? 나 저 소리를 들으니 슬픈 느낌이 들어. 슬픈 느낌? 그럼 혹시 저게 그 신호 아닐까? 가보면 알겠지. 아빠! 어? 해피야! 어, 해피야! 여기 있었구나! 저는 해피가 아니라 가쿠예요! 우리 해피가 아니었어! 아줌마가 아기를 잃어버렸나 봐. 그래서 슬픈 신호가 잡힌 거였구나. 분명 책에서 봤는데 뒤공이었나? 얘들아, 혹시 이 근처에서 아기 매너티 못 봤니? 맞다, 매너티! 그래, 우리 아기가 없어졌단다. 아줌마, 울지 마세요. 우리가 찾아드릴게요. 정말? 그래줄 수 있겠니? 그럼요. 해피는 어떻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엄마를 따라서 배에 힘을 주고 이렇게 방귀를 껴봐요. 어? 어? 아휴, 우리 해피 잘한다. 어? 엄마, 나 배고파. 그래, 엄마가 맛있는 해초 뜯어올 테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우리 해피 많이 기다렸지. 어? 해피야! 어디니? 우리 해피! 어? 해피야! 그렇게 된 거란다. 해피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해피는 머리에 하트 모양의 해초가 자라나 있단다. 그리고 해초를 제일 맛있어하고 특히 따뜻한 곳을 좋아해. 네, 알겠어요. 저희가 꼭 해피를 찾아드릴게요. 정말? 제발 부탁한다. 해피야! 해피야, 어디니? 난 아래쪽을 찾아볼게. 나도 같이 가! 호프는 어디 갔지? 우와, 해초가 엄청 많다. 안녕, 해초야. 그래, 해피의 마음이 되어 찾아보자. 나는 아기 매너티. 세상에서 해초를 제일 좋아하지요. 우와, 맛있는 해초가 엄청 많다. 호프! 호프! 아휴, 대체 어디 간 거야? 따뜻하다. 맞다, 매너티는 따뜻한 걸 좋아한다고 했지? 그렇다면?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 뜯긴 지 얼마 되지 않았어. 그렇다면? 저기다! 해피! 파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해피가 해초를 좋아한다고 해서 먹어보고 있었지. 근데 너무 맛없어. 얘들아! 해피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야호! 여기는 물이 따뜻하네. 우와, 해초도 많고 나 해피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호프! 호프! 한참 찾았잖아. 얘들아, 이 동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누가 울고 있어. 뭐? 해피다! 저 안에 해피가 있는 거야. 가자! 호프! 잠깐만! 이런 동굴에서 길을 잃었다니. 해피 지금 너무 무섭겠다. 저기다! 저기야! 혹시 네가 해피니? 네, 누구세요?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구해줄게! 윙크! 윙크! 난 괜찮아! 괜찮니? 해피, 내 이름은 윙크야! 엄마가 많이 걱정하셔! 우리가 데려다 줄게!
정말? 근데 해피 못 올라가. 저기 너무 높아. 아, 그랬구나. 아, 해피, 내 등에 업혀. 얼른. 아, 우여 보여. 윙크, 조심해. 고드름이 녹아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 어떡하지? 어? 얘들아, 고드름 맞추기 놀이하자. 어? 야. 아깝다. 그래, 그거야. 이? 굉장해, 뭉크. 치, 호프, 나도. 호프, 부탁해.